뭐야? 아, 들고 있었네요. 오,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와, 봄섭이가 김우준 맞네요. 와,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특히 김우준 선수가 오늘 거의 1대3 싸움에서도 안 지는 몸싸움을 보여줬거든요. 자신감이 붙었을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김우준 선수의 활약 분명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애결 전승인 선수가 우선 안 나왔다는 것도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아, 고민이 오래된 이유가 있었네요. 그만큼 홍성민이란 카드를 바로 이 트랙을 상대할 때는 김우준만 한 선수가 없다. 팀 내 판단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홍성민과 김우준의 경기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양 팀의 에이스가 달리 들어간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미러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시죠. 출발수록 성급하게 초반부터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따라가면서 상대방 컨디션 체크도 좀 하고 본인도 긴장감을 좀 풀어야죠. 그러니까 홍성민 선수가 조금 스탑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걸 김우준 선수가 어떻게 오! 피할 것인지 좀 중요합니다. 됐고 난 달려. 네. 홍성민은 약간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김우준 젖혀낸다면 막 달려요. 아, 이 정도 거리 차이면 약간 마음 급해질 수도 있었는데 김우준 선수도 조금 넓게 넓게 돌다 보니까 단톡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뭐 주행에 굉장히 자신이 없는 거 아니면 사실 좀 한 번 정도는 붙으면서 싸울 만한 타이밍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잘 빠져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은? 아, 근데 다행인 건 급해서 괜히 익신을 쓴 건 아니었어요.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탈출 경로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김우준과의 거리가 좁혔으면은 이거는 약간 흔들려요. 이거 확실하게 긴장하고 있네요. 이거 강다운 선수였다면 익신을 모으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홍성민 선수 입장에서 일단 빨리 붙어서 어쨌거나 이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서 몸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따라붙으면 그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거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김우준 선수 입장에서 생각보다 홍성민 선수 긴장하네? 그럼 나 지금도 뒤에만 집중해봐 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홍성민이 가까이 왔습니다. 홍성민이 바로 왔어요. 홍성민 한 번에 거리를 좁혔어요. 김우준 바깥쪽에 있고요. 급하게 따라와서 비슷한 상황. 너무 보이네. 충돌. 그래도 홍성민 선수가 빌드 안 보였어요. 부스터가 안 보였습니다. 충돌 익시드가 살짝 더 멀었습니다. 김우준. 이게 약간 회복하는 익시드 먼저 썼고 김우준 선수가 비타민 보고 가거든요. 자, 홍성민 선수도 천천히 한참에 익시드 보고 있어요. 유턴 이후에 낙하리 구간이 승부차예요. 여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위험이 왔어요. 홍성민. 근데 아직 조금 더 김우준 선수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있습니다. 타이밍. 자, 김우준과 홍성민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타이밍 잡을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짚고. 부스터로.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지나갑니다. 아직 있어요. 홍성민. 두 번입니다. 그러면 홍성민인가요, 홍성민?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면 되죠. 홍성민 이미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비지의 홍성민을 선결을 따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엔 사구 회복을 다 집중력으로 해냈어요. 이번 슛 중요한 타이밍에 에이스 결정적 주자로 나서 항상 승리를 해주는 또 홍성민 선수네요. 아, 정말 김우준 선수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경기를 펼치려고 했었는데 그 한 부분을 감당해내지를 못했네요. 이 지역과의 승부에서 승리를 따냈었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편의 김우준이라는 카드 오늘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거의 먹을 뻔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었는데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 펼치면서 결국 아까 그거 빌드 맞네요. 네. 홍성민 빌드인가 봐요. 네, 홍성민 선수의 판단도 좋았었고 김우준 선수 패배하긴 했지만 좋은 미끄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성장할 것밖에 없는 선수들이고 10대인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만났는데 물론 승패는 아니지만 너무 재밌는 경기 해줬습니다. 피날레 e스포츠는 정말 오늘 이번 시즌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이 정도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보여준 거라면 앞으로의 정말 실력 성장이 더더욱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